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문화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종결을 맺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한국에서는 그 아주 못된 것으로만 알려졌어요. 전통을 파괴했고 고전을 파괴했고 문화혁명 과정에 수많은 이 사람들을 굶어 죽게 했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인방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렇게만 가리키고 그렇게만 배웠지요. 그런데 내가 독일에서 이 박사 논문을 모택동 그 마크스 이론이 레닌 이론에서 스탈린 거쳐 모택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연구한 게 내 논문인데 그 공부하면서 읽은 그 책들 재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 정치혁명보다도 더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바로 그 지금까지 내려오던 가치관을 변환시키는 지금까지 그 기득권,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교육이 진행돼서 그런 체제가 불변적으로 내려왔다면 이 문화혁명 이후 교육체제를 바꿔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후진을 교육하는 뒤에서 새로운 그 중국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 철학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과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이 그 시간 속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배워온 관념론이다.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그 진행되고 있는 지배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대변을 했더라.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뭐 쉽게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뭐 그리스 철학에서 이때의 인간과 이성, 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면은 독일 관념론 철학이 형성되던 소위 칸트 순수 이성 비판, 무슨 헤겔의 절대 정신, 그 다음에 마크스의 뭐 유물변증법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들이 배워왔는데 내가 철학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아 그게 논리적으로 누구는 이런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고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사람이 살던 시기를 분석을 해봐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게 내 철학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소위 프로이센 그 왕조라고 하는 게 이제 절대왕정으로 1600년대 이게 건설이 된 왕조 때
그 조그만 왕조였지만 북쪽에 차차차차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확장하면서 결국은 히틀러까지 그 프로이센 왕정이 그 하나의 제도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죠. 그 프로이센 국가라고는 왕정이 1947년 2차 전쟁 끝나고 그건 실제적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 과정인데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다 하면 그 순수이성 그 아주 그게 철학한 사람은 알겠지만은 알 수 없는 얘기 순수이성이 이성이 뭔지도 모르는 그것도 또 순수이성이다라고 하면은 설명이 어떻게 된 게 순수이성이냐 이거 설명하는 게 끝이 없이 그 단어 자체가 만들어서 없는 거를 설명하니까 어렵더라. 그런데 그 칸트가 1770년대 그 자기 철학을 할 적에는 그 프로이센 왕정이 정말 그 철의 정권 철저한 그 체제였기 때문에 그 순수한 뭐 잣것이 없는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받들어야 되는 이끌어야 되는 거기에 생활해야 되는 그 왕조를 운영하게 하는 길, 이끄는 길, 거기에 살아남기 이러한 그 당시 그 정치 사회 환경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면은 헤겔이 1800년대 후기 1833년인가 그렇죠 출생년도가 그럼 그때에서 헤겔이 이야기할 적에는 아직도 프로이센 왕정의 절대정치가 이 강하게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그 환경에서 그런데 주변을 보면 불란서 어디 그 주변 국가들 홀랜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변혁해 나가고 우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 왕정이 다 그냥 왕이 잡혀가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뭐 이러는 과정 끝없이 진행되던 그 어떤 힘이 다른 것으로 전환이 돼 나가고 있더라. 이것을 보면서 자기 철학을 그 의식이라는 걸 설명하는 때 헤겔 철학에서는 그 의식이라는 것은 끝없이 자기 변형을 하다 자기 발전을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절대 정신에 가서 멈춘다. 절대 정신. 그 절대 정신이 변한다 이 얘기하면 죽는 거지.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이센 왕정인데 그게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정신이 현상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끝없이 다른 것으로 변화 전환하지만은 그 마지막 절대 정신에 가서는 변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마크스의 유물변증법에서는 그러한 사회가 무너져 나가는 독일을 떠나서 불란서에서 망명하면서 영국에 망명하면서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독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이센 왕정을 보기를 이것도 언젠간 변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들은 변한다. 이러한 그래서 실천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한 정신
옳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면서 다른 것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변해가더라. 이렇게 끝없는 우리의 의식은 변화 과정이다. 이게 마크스레닌의 유물 변증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토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모택동 철학이라면은 이 지금 기득권과 사회주의 건설 이후 성장하는 신세대의 사고방식을 교육하는 뒤에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이 문화혁명이라고 그러는 게 그 기득권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예를 들어서 공자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현이라고 그런다. 성현. 그러니까 이 먼저 시간이 드네요. 잠깐 이야기 기억이 나는데 이 성인 성자라는 것은 귀신 신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게 임금인데 그 입구자 옆에 귀자가 있는 거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귀로 듣는 사람 그게 임금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하고 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보면은 이제 이게 그것도 중국의 중세 이후 왕조가 내려오면서 그 왕조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데서 성리학이라는 이론을 이게 성품 하느님이 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줬다라고 하는 논리로 정해서 착하고 악한 것은 그것에 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자의 논리에 의하면은 어떤 그 훌륭한 사람 성인은 잘못되는 게 없다. 그 사람의 말씀은 모두가 옳다. 그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은 다 옳은 일로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고 배워왔다면은 변하지 않는 훌륭한 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 놓고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전통 교육, 전통 철학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면은 그런 방법이 지금 사회주의 혁명 이후 유리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는 간부의 자녀들이나 군인의 장성, 간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자녀들은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고 유리한 뒤에서 생활 환경을 그 토대를 만들 수 있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철학을 뭐로 변하지 않는 게 철학이다. 별소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 인용은 그 우리가 단단한 바위로 계란치기지 그 바위는 깨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면은 그렇지 않다. 이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태가 전환하면 가치가 없어진다. 이러한 프로세스 모든 것은 시간 속에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모택동의 사상이라는 그러니까 공자의 그 불변적 유교 이론을 토대로 해서
기득권의 교육이 진행이 됐다면은 그거와 지금 반대되는 혁명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택동 사상. 그 중국에서는 모택동 주의라는 이야기는 없다고 그랬죠. 모택동 사상이다 그러지. 주의라는 건 공식, 논리, 이 변하지 않는 원리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모택동 사상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계속 변화한다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적용하니까 안 되니까 또 생각해서 다른 것으로 그 현상을 적응해 나가는 이러한 전환의 그 의식을 사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모택동 사상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비판적으로 변형해서 새롭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평등 교육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옛선생, 공자를 중심으로 한 옛날부터 성현의 말씀, 이렇게 옛선생은 뭐를, 어떤 사람을 가리켰어요? 현인과 군자, 그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과 군자, 인군의 자식, 이 관료, 이런 게 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한 교육을 했다면은 지금 나타난 사회주의 중국 이후 새로운 선생, 즉 모택동은 대중교육,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사람도 다 인간의 행복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참여를 해서 평등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킨 선생.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질문해 본다면 이 현인 군자 이게 되라 이렇게 가리킨 선생과 대중 누구든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권리가 있다, 그것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뭐 장을, 사회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킨 사람 중에 현대에서 누구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더 많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모택동은 자기가 나는 정치가가 아니고 교육자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기를 이야기했어요. 그 모택동이 1970년 그 에드가 스노우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저널리스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그 10월 9일 중국 건설한 날 천안문 광장에 그 거대한 행사를 할 때 바로 그 모택동 옆이 서서 이제 그 행사 주관하는 뒤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모택동이 하는 이야기는 참 이 사람들이, 뭐 국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300년, 400년, 뭐 한 왕조가 되게, 중국 역사를 보면 한 왕조가 300년 대략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300년 동안을 그 왕이 최고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왕을 거역하면 다 죽는다. 그 왕이 최고라고 200년, 300년을 가리켜서 배운 사람들을 다르게 변형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호칭을, 나를 부르는 뒤에 커다랗게 네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위대한 선생이다. 위대한 지도자다. 세 번째로,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수령. 뭐, 이러한 그 수식어, 이런 명칭을 붙여서 나를 호칭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 이름은 언젠가는 다 필요 없는, 없어지는 이름이다. 그 중에서 내가 그나마 갖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은 단순히 학교 선생님, 선생님이다라는 이 존칭은 내가 듣고 싶어. 그 호칭은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장사 사범학교 나왔고, 잠깐 뭐 1년, 2년도 안 되는 1년 정도 그 시골 자기 고향에 호남 장사에서 시골 초등학교 교장 선생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거기 장사 사범학교 다닐 때 자기 철학 선생, 윤리 선생 양창재라고 하는 선생의 그 지도를 받아서 공부를 얻고 북경대학으로 조수 자리를 얻어서 갔는데, 바로 그 양창재 선생의 무남 동료의 딸 양계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결국은 1933년 이 서금 해방지구 이쪽에서 활동할 때그 장개석 경찰에 잡혀가서 총살당했죠. 그 부인이. 야간 그러한 선생으로서 자기는 남고 싶다. 이러한 나에게 욕심이 있다면 나의 호칭을 하나 그래도 내가 갖고 싶다면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 그 공자의 그 교육 방법은 교육 그 당시 공자는 기원전 551년 이때 출생한 사람이 그때는 정말 이게 인간이 아닐 때 그때는 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성 안에 사는 사람만 사람이고 성 밖에 사는 것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도자 성 밖에 사는 건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볼 때. 그 공자는 성 밖에서 그 불구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때나 이때나 그못살 적에는 불구자가 더 많았겠지. 불구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든지 말을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 뭐 신체가 불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지만은 살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4, 500명이 공자를 따라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공자는 그런 사람들을 쭉 이끌고 성 안에 그 장관들, 부자들,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그 장사 지내는 예법을 그 진행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그 기간을 오래도록이 진행하도록이 이끌어가지고 그 불구자들, 못 먹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열흘장을 한다면 열흘을 그대로 얻어먹고 보름장을 한다면 보름 동안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젊은 청년 시절을 이끌어간 사람이다. 이게 공자의
실제적인 인류학적으로 그건 증명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은 안 가르치고 공자는 낳을 때부터 훌륭한 집안에서 뭐 이렇게 나서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데, 야간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시고, 더 공부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고 찾아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자는 그런 환경에서 제자를 기르고 그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부족된 사람, 미완성, 아직 그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자기 혼자 자기 생을 해나갈 수 있는 미완성자를 완성시켜 주려고 하는 교육을 힘썼다면은 모택동은 그 기본 철학이 이 사회는 모든 것들이 변한다. 나도 변한다. 내가 이렇게 어린애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변하면서 그 변화하는 상황,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교육하는, 즉 그 철학이 모순론 실천, 그렇죠. 어택동의 모순론에 근거해서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은 반대와 반대, 이게 충돌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기본 원리에서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이게 옳다 생각을 했지만은 저기에 가니까 아 저게 옳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현대 문화에서 교통이 편해지고 뭐 환경이 좋아지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내 독일에 유학을 가서 그 식사를 하는데 제일 주의를 주는 게 사람들이 그 국을 먹을 때 숲에 이 한국에선 국 먹을 때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고 먹어야 그게 맛있는 것 같고 그 뜨거운 놈을 이렇게 해야 그게 근사한데 거기서는 아주 이 음식 먹을 때 소리를 내면은 야만이로 보는 독일 문화에서는 그 아주 말을 않고 조용하게 이걸 먹어야 그게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이 식사할 적이 말을 한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거를 아주 주의를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기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기 가니까 그게 나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옳더라. 이러한 그 의식의 가치관의 전환과 같이 이 모택동의 경우는 그 변화하는 주체가 자기가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교육을 한 사람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6년 9월 9일에 모택동이 사망하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모택동이 죽었어도 계속 위원장이 되고 이끌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 이 모택동의 그 철학을 인용을 하는 기에 내가 이 이야기를 꼭 지적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걸 놓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려고는 이것을 함께 살기 위해서 변형을 시키자. 요즘 그런 일이 있죠. 청와대 뭐 참모들도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집 잘 사는 사람이 투기하고 몇 채씩 가지고
임대원 와서 많은 돈을 그렇게 저만 잘 짜는 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집을 많이 가지고 임대에 이렇게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대개 그 잘 짜는 사람 그 요즘 나오지만은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먼저 국민당인가 그 했다.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 뭐 그 사람은 집이 무슨 스물 몇 채라고 뭐 그러는 걸 내가 오늘 아침 뉴스에 잠깐 본 것 같아. 그 검사하다가 그 국회의원 했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놓고 싶지 않고 그 제도를 유지하고 싶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회 속에서 변해가더라. 그러니까 변해야 할 적이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모택동이 1956년 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그 이렇게 자기가 연설한 이야기를 내가 인용을 하면서 모택동은 그 교육 자체를 어떤 사람의 뭐 이야기를 인용을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끄트머리 모택동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는 그 변형되도록 생각해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철학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거를 인용을 해보는 거. 그 당 중앙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에 더 이상 교리를 인용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책 저 책 여러 가지 봐서 연구하라. 이러한 그 당부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 중앙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를 짧게 내가 여기 가져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문 당 중앙위원회 모택동 연설. 공산당이나 민주적 정당들은 모두가 역사의 산물입니다. 역사에서 나타났던 것은 역사 속에서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산당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또 민주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과연 불행한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언젠가 공산당과 무산자 독재를 청산 제거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루 빨리 앞당길 것이냐라는 노력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과제를 여기 인용 끝났어요. 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아니면 중국 공산당 그 혁명 세력이 하고 있는 사회를 사회주의 중국화, 과학화, 군인의 현대화 이런 것들을 그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면은 그들은 무산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무산자의 권위라는 건 사회주의, 민주주의, 많은 사람의 권위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산자의 독재다 하면은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 무산자가 90%이기 때문에 90%의 권리를 요구하고 그 권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면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 10%나 5%가 자기의 이익,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미국이 이스라엘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모택동식 전체주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뭐 이 얼마 전에 어떤 그 공무원이 권력자 검찰 그 뭐 민주주의라고 전체주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세상이 변해서 이제 지금까지 하던 방법은 지탱할 수가 없구나.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뒤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 권리를 틀켜 지으려고 할 적이 부작용, 행복권은 없어지고 갈등과 우리의 이 불행이 더욱 연장될 뿐이다. 그래서 이 끝내는 문화혁명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이러한 10여 년간 홍위병이 전 대륙을 이렇게 누비면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아 그게 나쁜 놈들이 못된 짓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체제를 스타빌리테트 그 안정된 통합된 자세를 만들었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문화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